자, 이번 시간에는 기관 성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성능이다라고 하게 되면 흡입되는 공기와 연료를 연소시켜서 실질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엔진의 상황들, 예를 들어서 지시마력 최초로 발생된 에너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축을 돌리기 위한 크랭크샤프트를 회전시키기 위한 그런 에너지가 얼마나 적용이 됐느냐. 거기에 중간에 유실된, 손실된 마찰 마력이라든지, 냉각 손실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흡입 효율이라든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에너지에 대한 공급원과 그리고 유실된 그런 에너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작동됐던 그런 에너지, 그러면서 출력 토크와 출력과 거기에 회전력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로 해서 이루어지는가 해서 기관에서 실질적인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을 따져볼 때에 우리가 기관 성능이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의미로 받아들여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기관 성능에서 기본적으로 기관에 대한 작동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연료가 있으면 흡입 압축 폭발 배기. 그래서 기관 작동이 이루어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상태라고 하는 것은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이것을 사행정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행정이다. 그러면 이와 같은 사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폭발, 연소를 위한 이어지는 과정이다, 액션이다,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나머지 세 가지의 작동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을 사행정이다. 그러면 사행정을 1사이클로 하는 기관, 사행정 1사이클로 작동시키는 기관을 우리가 4사이클 기관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4사이클 기관이다. 원래는 사행정 1사이클 기관이다 라고 해야 되겠지만 약해서 4사이클 기관이다. 4사이클 기관이다. 엔진이다. 그러면 이 4사이클 기관은 크랭크축이 몇 회전? 2회전이다. 2회전이 됐을 때에 1사이클을 마쳤다. 각도로 보면 몇 도냐? 두 바퀴니까 360도, 360도, 720도의 회전을 통해서 1사이클을 맞춘다라고 볼 수가 있죠. 흡입 180도, 압축 360도, 그리고 다시 뻥 터지면 다시 에너지를 받고 내려오고 발생된 배기가스를 다시 배출하기 위해서 배기행정. 그래서 총 180도가 4번 작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두 바퀴 720도 만에 1사이클을 맞출 수 있는 기관. 이것을 사행정 1사이클 기관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행정을 1사이클로 하는 기관은 이 행정이다. 이건 1사이클로 하는 기관은 크랭크샤프트가 1회전 360도에 1사이클을 맞출 수 있는 기관. 따라서 이와 같은 기관은 압축과 다시 말하면 압축과 흡입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연소가 되면서 동시에 배기행정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한 바퀴 돌아갈 때에 동력이 발생이 된다. 동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걸 이행정 1사이클 기관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약해서 그저 이사이클 기관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사이클 기관, 엔진. 그래서 이것은 360도 한 바퀴 만에 동력을 발생될 수 있는 기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기관에 대한 작동 상태가 4사이클 기관, 2사이클 기관.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들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돼서 기본적인 작동 상태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실린더가 있고 실린더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연소실이 있고 하부 크랭크 케이스가 있고 흡기 밸브가 있고 배기 밸브가 있고 스파크 플러그가 있고 피스톤이 연결이 되지요. 연결이 돼서 피스톤 링이 설치가 되고 피스톤 핀에 의해서 커넥팅 로드가 연결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 반경이 이루어져서 크랭크 축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력이 가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와 같이 최고로 높아진 피스톤이 상사점 끝까지 올라갈 수 있는 최고로 올라가서 정지가 될 수 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것은 TDC다 톱 디드 센터다 라고 해서 TDC 상사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상사점 그 다음에 밑에 하사점 최고로 밑으로 피스톤이 내려와 있는 지점을 우리가 BDC다 라고 얘기를 하죠. 하사점이다 하사점 그러면 상사점과 하사점을 왕복할 수 있는 이 거리를 우리가 스트로크다 해서 행정이라고 얘기하죠. 행정, 스트로크. 스트로크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와 같이 이와 같은 상태에서 연소실의 상태를 살펴보게 되면 연소실의 공간은 압축 TDC까지 상사점까지 올라갔을 때 이것을 우리가 VC, 다시 말하면 연소실 최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하사점까지 내려와서 이와 같이 이 공간의 최적을 유지할 수 있는 이 공간을 우리가 VS 배기량이다 배기 행정이다 배기 행정에 의해서 최적이 형성이 되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배기량이다 이걸 VS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여기에서 배기량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배기량의 의미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VS 플러스 VC분의 VC 플러스 VS다. 그래서 이것은 이 전체적인 부분에서 VC 부분에서 연소실 최적에서 행정 최적 플러스 그리고 연소실 최적을 하게 되면 배기량이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여기에 실린더에 대한 내경, 실린더 내경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걸 우리가 D라고 하고 그리고 행정, 여기 스트로크 움직일 수 있는 이 거리를 이 그림을 여기까지 그리고 이걸 상사점의 위치를 여기다 잡아주면 자, 여기서 이 통 자체는 실린더이기 때문에 원통이죠. 원통은 다시 말하면 원호가 주어진다. 다시 말하면 4분의 파이가 주어지게 되고 여기에 행정에 대한 상태가 L로 표시가 되고 내경에 대한 부분을 D로 표시가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 공간에서 압축비와 그리고 배기량의 상태를 우리가 이해하고 또한 거기에 관련돼서 공식을 구할 수 있다. 의미를 부여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기관에 대한 작동 상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1번 흡입 상사점에서 하사점으로 내려갈 때 흡기 밸브가 열리면서 흡입 행정이 유지가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내려와서 압축하면은 다시 180도 그리고 세 번째 폭발되니까 연소되니까 연소되는 폭발 과정 그리고 발생된 가스가 다시 배출되니까 배기 행정 이걸 몰아내야 다음 과정을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와 같이 사행정을 1사이클로에서 반복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행정으로 계속 이어지는 행정을 말하죠. 의미를 부여한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이클을 우리가 1사이클이다. 사행정을 1사이클이다. 라고 했을 때에 이와 같은 흡입, 피스톤 하강, 압축, 흡기 밸브, 배기 밸브 다 닫힌 상태에서 점화가 되면 스파크 플러그에서 점화가 되면 터지게 되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내려오게 되고 내려온 다음에 발생된 가스를 다시 배출해야 되니까 압축을 하게 되고 흡입, 압축, 뻥, 내려오고 배기 이래서 이와 같이 흡기, 압축,
폭발, 배기, 사행정을 1사이클로 하는 기관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 1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두 바퀴 2회전에 크랑크샤프트 2회전에 1사이클을 맞출 수 있는 기관 720도 만에 1사이클을 맞출 수 있는 게 사행정 기관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기관의 작동 상태를 우리가 의미를 살펴봤고요. 여기서 보면 또 어떤 의미를 볼 수 있냐면 이렇게 크랭크축이 돌아갈 때에 한 바퀴 최고로 높아진 지점이 TDC가 되고 최고로 내려와 있는 지점 더 이상 돌아갈 때에 밑에 하단 부분 크랭크축이 내려왔을 때 BDC라고 얘기할 수 있고 하사점 그러면 여기서 최상사점 TDC에서는 0도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는 90도가 되겠죠. 90도가 되고 이쪽에서는 180도가 되겠고 이쪽에서는 270도가 되겠고 270도에서 여기까지는 360도. 그래서 이렇게 크랭크축이 한 바퀴 돌아갈 때에 1회전을 마치게 된다. 그러면은 1회전 맞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폭발과 배기행정까지 모든 과정이 한 사이클이 끝나려면은 360도 두 번, 720도가 2회전, 크랑크샤프트 2회전에 1사이클을 맞출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게 되면 정리된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지요. 자, 여기서 보어 행정에 대한 부분 TDC 최선 상사점까지 올라간 부분 피스톤이 왕복 운동 할 수 있는 부분 하사점까지 내려와서 행정 일정한 거리를 움직일 수 있는 피스톤의 거리를 행정이다 스트로크다 라고 얘기했고 여기에 연소실에 대한 최적 클리어런스 여기에 이 간극 최적 이 간극 최적을 우리가 연소실 최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 최적을 VC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실린더에 움직일 수 있는 공간 이걸 VS다 VS 그래서 배기량이다 배기량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여기서 V라고 하는 것은 연소실 최적 플러스 행정 최적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가는 건 이거지만 전체적인 최적에 대한 공간을 따져볼 때는 V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여기에 위의 의미와 밑의 의미는 TDC, BDC 그리고 여기에서 각각에 대한 크랭크축이 움직일 수 있는 각도는 이렇게 90도, 180도, 270도, 360도 돌아갔을 때 한 바퀴가 마무리가 되고 그래서 두 바퀴를 맞춰야 1사이클을 맞출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엔진에 대한 작동과 연소 상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이클이 이루어지는 흡입압축 폭발 배기를 1사이클로 하는 기관 이래서 폭발이 두 바퀴 만에 맞추면서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기관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서 기본적인 내용 이해를 하시고 여기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각각에 대한 배기량 압축비 그리고 지시마력 제동마력 마찰마력 그리고 연료마력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흡배기에 대한 효율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시고 또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마력과 다시 말하면 출력과 회전력 출력 엔진에 대한 출력과 토크 회전력을 의미를 두고 엔진에서 우리가 원하는 다시 말하면 엔진에서 의미하는 회전력 토크와 거기에 대한 마력은 출력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까지 한번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이 엔진에 대한 작동을 작동되는 상태를 의미를 PV선도다 라고 해서 P 압력과 V 볼륨의 최적 이 두 가지를 우리가 PV선도다 라고 얘기를 하죠. PV선도다. 그래서 이 PV선도는 압력과 최적과의 관계다. 이 실린더를 옆으로 이렇게 뉘어놨다 생각을 했을 때에 흡기밸브 배기밸브가 있고 여기는 상사점 TDC고 여기는 하사점 옆으로 실린더를 뉘어놨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거리가 행정이고 동일한 상태의 의미를 이 실린더를 옆으로 뉘었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서 옆으로 뉘었을 때에 이 피스톤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압력과 최적에 대한 변화는 어떤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내용이죠.
자, 이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흡입을 하기 위해서 이쪽 상사점 피스톤이 이쪽에서 내려오면서 흡입이 되면 최적은 커지죠. 볼륨은 최적은 커진다. 최적은 커지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흡기배기 밸브가 압축이 되면 압축이 돼서 이렇게 올라가면 압력은 상승이 된다는 얘기죠. 압력이 상승이 되다가 여기서 점화가 되면 점화가 이루어지면 압력이 급격하게 상승이 돼서 최고 압력을 이루고 여기서 최고 압력이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이 에너지를 받고 팽창이 된다. 다시 말하면 피스톤에 압력을 가해서 피스톤이 내려오게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발생된 배기가스를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피스톤이 압축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반드시 이루어질 될 게 뭐냐. 흡입 행정 때는 흡기 밸브가 열려야 되겠고 쭉 빨아 땡기고요. 그리고 여기서 압축이 될 때는 흡기와 배기 밸브가 다 닫혀 있는 상태가 되고 압축이 돼서 점화가 됐을 때는 닫혀 있어야 되는 상태가 되니까 연소가 돼서 쭉 다시 한번 내려왔다가 발생된 배기 가스를 다시 배기 행정을 하기 위해서 다시 몰아내게 되면 배기 밸브가 열려서 행정에 대한 상태가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연소 직접적인 연소 과정은 여기서 이루어진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뻥 터지면서 연소가 되면서 급격하게 상승이 되기 때문에 상승이 되는 상태와 함께 압력이 급격하게 상승이 되죠. 그리고 최고로 올라간 지점에서 다시 뭐다? 압력받고 다시 내려와야 되니까 이것을 팽창 과정이다. 이렇게 해서 흡입, 압축, 연소 과정, 그리고 팽창 과정,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배기 행정 이렇게 이루어지죠. 이것을 이와 같이 최적과 최적에 대한 상태, 여기서 여기까지는 공간, 비어있는 공간 이렇게 유지가 되죠. 이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VC와 같다. 연소실 최적의 의미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피스톤이 움직이면서 행정의 거리를 움직였을 때를 우리가 이것을 행정 최적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배기량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최적과 배기량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의미를 부여시켜서 압력과 최적의 변화된 상태를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행정 사이클, 앞서 설명한 내용은 사사이클 행정의 의미를 부여시켰다면 이행정 사이클은 어떤 상태의 의미로 작동할 수 있느냐? 이행정 사이클의 의미를 살펴보죠. 여기에 이행정 사이클의 PV선도예요. 실린더를 역시 뉘어놨어요.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은 여기에 실린더가 있고 연소실이 있고 소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소기구가 설치가 되고 배기 행정이 이루어지고 이런 상태로 이루어진다면 피스톤이 이렇게 이루어져서 연결이 되고 스파크 플러그다. 그래서 여기에 의미를 보면 이행정 사이클 엔진은 흡기구가 있고 여기에 리드 밸브가 있다. 이 공간을 우리가 소기구다. 소기구. 그리고 피스톤 링이 설치가 되고 피스톤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피스톤이 작동되는 의미로 이렇게 의미를 놓고 봤을 때에 커넥팅 로드 피스톤 소기구 배기구다. 그리고 여기가 흡입구. 이 밸브를 리드 밸브다. 그래서 소기구를 통해서 이제 작동이 되는데 자, 스파크 불어보니까 점화가 되고 이 사이클 엔진에서는 피스톤 자체가 밸브의 역할을 한다. 밸브의 기구 작동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작동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요걸 이쪽에
피스톤이 연결이 돼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라 TDC가 있고 여기 피스톤이 최대한 내려와 있는 지점을 BDC다 하사점이다. 상사점, 하사점. 그래서 피스톤 상사점 행정이 이루어지겠죠. 당연히. 그러면 여기서 밸브 역할을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배기 밸브 쪽에 대한 입구를 막기 시작하면서부터 압축 행정이 이루어진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압축 행정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러면 압축 행정이 이루어질 때에 배기구가 막히면서 자, 뻥 터지면 여기 연소가 되죠. 그러니까 압축이 될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은 여기 진공 때문에 압축이 이루어질 때는 흡입구를 통해서 공기가 들어오죠. 공기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뭐냐? 공기 플러스 연료예요. 공기 플러스 연료가 된다. 연료가 되고 공기 플러스 연료가 이 크랭크 케이스 실내로 들어왔다가 압축이 되면서 연소가 돼서 뻥 터지면 터짐과 동시에 다시 쭉 내려오게 되면서 내려오게 되면 리드 밸브가 닫히게 되고 내려와서 먼저 압축이 될 때 들어왔던 혼합기가 내려온과 동시에 여기 있는 소기구 구멍을 통해서 연소실로 타고 올라가죠. 연소실로 올라간다. 발생된 배기께서는 내려온과 동시에 어디 배기구를 통해서 출력이 된다. 나간다. 그래서 소기구에서 혼합기가 올라가고 배기구에서는 어디로 배출되고 동시에 이루어지는 형태가 되죠. 정리를 하면 압축이 될 때는 흡입이 돼서 크랭크 케이스에 혼합기가 들어오고 뻥 터져서 연소가 되면 다시 배기께서가 발생되면서 에너지 압력 때문에 내려오게 되고 내려온과 동시에 리드밸브가 닫히면서 소기구를 통해서 혼합기가 올라간다. 그리고 발생된 배기가스가 동시에 나간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태가 되느냐. 연료에 대한 소비율이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다. 연료 소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왜? 밸브가 없이. 밸브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피스톤이 밸브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피스톤이 밸브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여기는 뭐가 중요하냐. 소기구가 있다. 소기구는 뭐냐. 혼합가스를 연소실로 공급시켜주는 공간이다. 그래서 여기서 발생될 수 있는 배기가스와 혼합가스가 만나니까 여기서 면소되지 않은 가스도 혼합 가스도 배출될 수 있다. 따라서 연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러면서 윤활작용에 대한 의미는 어떻게 되느냐. 공기, 혼합기가 들어갔을 때에 여기에 오일이 희석이 돼서 같이 타고 들어가면서 윤활이 되면서 연소가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와 같은 엔진에 대한 이사이클, 이행정 엔진에 대한 상태는 크랭크 축이 이회전할 때 이회전만에 압축과 폭발과 이렇게 배기행정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압축과 소기행정, 다시 말해 배기행정과 소기행정, 압축과 흡입행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행정을 1사이클로 하는 기관, 그래서 1회전 360도 만에 한 사이클을 맞출 수 있는 기관이다. 이게 2사이클 기관이다. 약해서 우리가 2행정 1사이클 기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저 2사이클 기관이다. 약해서 이렇게 얘기한다 했죠. 그래서 이걸 작동되는 것을 그대로 이 PV선도로 그림을 놓고 보면 압축이 될 때 흡입이 되고 흡입됐다가 동시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이제 압축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연소가 빵 되고 다시 팽창이 되고 팽창이 된과 동시에 다시 또 압축이 되고 뻥 터지고 압축이 되고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에서 부분돼서 작동될 수 있는 건 소기행정 때문에 여기에 혼합가스가 위로 소기구를 통해서 올라가고 배기구를 통해서 나가고 올라가면 터지고 다시 내려오고 올라가면 터지고 내려오고 그래서 이 구조에 의해서 소기구를 통해서 작동이 된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연료의 상태를 유실되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여기 뭐가 있느냐. 자, 이걸 기억을 해주세요. 디플렉터다. 디플렉터. 그래서 이 디플렉터가 여기에 딱 배기구 쪽에 막아줌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들어온 혼합가스가 나가는 것을 방지시켜주는, 막아주는 연료의 유실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피스톤 헤드 쪽에 장착이 되는 디플렉터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흡입구에서 혼합기를 흡입을 할 때 밸브에서 딱 리드 밸브가 열려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다시 내려올 때는 다시 닫히고 그래서 닫힘으로써 소기구에 있는 혼합가스가 연소실로 올라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상태로 작동이 될 수 있는 게 이행정 1사이클 기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2사이클 기관,
사사키를 것. 의미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비교를 한번 해보죠. 비교를 해보면 사사이클 기관과 이사이클 기관에 대한 기관의 비교다. 그래서 사사이클 기관은 장점이 뭐냐? 연료 소비율이 낮고 그리고 열효율이 높다. 뭐에 비해서? 이사이클 기관에 비해서. 그래서 시동이 용이하다. 기통수와 행정에 대한 구분과 최적에 대한 효율이 높기 때문에 구분이 정상적으로 되고 밸브의 단속과 행정이 구분이 정확하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시동성 그리고 최적 효율에 대한 공간도 효율적이고 저속과 고속에서도 회전력이 안정적으로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있다. 그리고 소음이 적고 유효 일량이 많다. 에너지에 대한 사용할 수 있는 유효 일량이 크다. 이렇게 사사이클 기관은 이사이클 기관에 비해서 이와 같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어떤 단점이 있느냐? 회전력이 불균일하다. 사기통, 이사이클, 사사이클 기관, 사행정을 리사이클로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서 어떤 기구냐? 배기량이 크게 되고 용적이 크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에너지 토크가 대체로 큰 엔진이다 보니까 플라이휠을 크게 해야 된다. 기통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플라이휠에 대한 크기는 작아진다는 것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플라이휠에 대한 역할과 기능에 대한 부분은 기관 본체에 가서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또 하시겠지만은 밸런스를 잡아준다. 다시 말하면 관성력을 주게 되고 축에 대한 크랭크샤프트가 멈춰지는 것을 잡아주게 되고 그리고 크기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엔진에 대한 배기량 또는 실린더 수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플라이휠에 대한 크기가 결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조가 복잡하다. 밸브 기기가 있으니까 그 하나만 보더라도 복잡하죠. 흡기 밸브, 배기 밸브 그리고 밸브 개폐 기구가 설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자 마력당 중량이 무겁다. 이게 이제 단점이 되고 이 사이클 기관은 출력이 2배다. 실제는 1.7에서 1.8배 정도가 된다. 용적에 비해 밸브가 없어서 구조가 간단하다. 아마 구조가 간단하다 보니까 밸브 역할을 하는 게 무리가 가겠죠. 피스톤이 되겠죠. 밸브가 없어 간단하다. 역회전이 가능하다. 회전이 회전력이 균일하다. 그리고 마력당 중량이 가볍다. 마력당 예, 여기에 비해서 이사이클 기관의 단점은 뭐예요? 체력 효율이 낮고 소기 펌프의 필요성이 꼭 필요하고 소기가 이게 그리고 유효 휠량이 적다. 윤활유 소비량이 증가한다. 혼합기와 같이 사용을 하니까 연소시 연소가 되기 때문에 윤활유의 소비량이 증대된다. 피스톤링의 마모가 촉진된다. 여기서 배기와 소기에 대한 단속을 피스톤이 하면서 거기에 대한 피스톤링의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저속과 고속에서 역파가 발생하기 쉽다. 역파라는 얘기는 밸브가 닫히기 전에 연소해서 연소가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밸브의 구분에서 연소가 됐을 때의 역파라는 얘기는 배기 밸브가 닫히기 전이니까 역파가 타들어 나가는 것이 이쪽 배기 쪽으로 연결이 돼서 지속해서 연소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역파에 대한 의미까지 장점과 단점, 의미를 생각하면서 구분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관의 성능 중에서 엔진을 작동시키기 위한 기관을 작동시키기 위한 중요한 세 가지 요인이 있죠. 이걸 우리가 엔진의 3요소다. 엔진의 3요소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의미는 뭐냐? 좋은 혼합비 그리고 좋은 불꽃 규정의 합창합력이다. 좋은 불꽃이라고 하는 것은 양호한 혼합비 그리고 양호한 불꽃 이상적인 불꽃 그리고 규정의 압축압력 세지 말아야 되는 그런 필연적인 기계적인 작동의 의미를 말하죠. 우리가 엔진 내연기관을 고장 진단을 하고 점검을 할 때 이 세 가지의 의미를 토대로 해서 점검을 하게 되는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좋은 혼합비는 어떤 의미냐? 연료계통이다. 연료계통. 좋은 불꽃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점화계통이다. 만약에 디젤 기관 같으면 예열 장치가 되겠죠. 연소의 특성상 예열을 시킬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점화계통, 그리고
규정의 합축합력이다 라고 하는 것은 기계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죠. 기계적인 요인, 기계적 요인이다. 그래서 기계적 요인이다 라고 하게 되면 어느 부위를 말하는가? 기계적인 요인이 많죠. 압축합력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장치들, 예를 들어서 실린더 헤드에 연소실이 있고 실린더 블록에 바로 실린더가 형성이 되고 피스톤이 형성이 되고 거기에 간극이, 실린더 간극이 유지가 되면서 결론적으로 여기에 연소실에서 폭발되는 에너지를 크랭크축, 실린더 블록, 하부 크랭크 케이스에 있는 실린더 블록에 있는 크랭크축까지 전달이 돼서 효율적으로 회전력을 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제일 어떤 에너지에 대한 효율성을 유지시켜주는 장치가 뭐냐? 기계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기계적인 부분이 어떤 상태라 돼야 되는 거냐? 세지 말고 그리고 폭발될 때에 대한 에너지에 대한 효율성을 높여주기 위한 그런 의미의 일환으로 반드시 기밀이 유지가 돼야 된다. 그러려면 거기에 뭐가 필요한 거냐? 압력, 압축되는 압력이 처음 상태, 새 엔진, 그리고 피스톤, 링이나 실린더나 밸브 쪽에서, 헤드 쪽에서 세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비 중에서 제일 우리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점검하기 까다로운 부분 중에 하나가 기계적인 요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엔진 작동이 가장 이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세 가지 요소다 라고 해서 좋은 불꽃, 좋은 혼합비, 그리고 규정의 압축압력, 이 같은 경우는 연료계통, 점화계통, 그리고 기계적인 부분, 이 세 가지에 대한 상태가 이상적으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될 수 있게끔 유지시켜줘야 된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작동이 되지 않으면 엔진 작동은 작동이 되지 않거나 또는 작동이 되더라도 부실하거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실화가 되거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기관에 대한 성능에 영향을 끼친다. 그게 기본적이면서도 의미 있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가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불꽃, 좋은 혼합비, 규정의 압축압력,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 그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혼합비다. 좋은 혼합비라고 하는 것은 연료계통에서 연료가 어떤 상태로 유지가 되느냐. 연소실에 연료가 미립화되든지 혼합기가 적절한 양이 흡입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공기 플러스 뭐가? 연료가 되죠. 공기 플러스 연료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이론적인 공연비를 우리가 15대 1이다. 14.7 대 1, 8대 1 얘기도 하지만 15대 1이다. 15가 공기가 되고 1이 연료의 비율로 설정이 되는 이론 공연비가 이상적이지만 엔진 작동할 때는 시동 걸 때 혼합비가 농후하게 작동이 돼야 되고 가속할 때 또는 자동차에 짐을 실었다든가 하중이 주어졌을 때는 당연히 무게 중량이 높아지고 연비에 대한 상태가 연료가 많이 소비가 될 수밖에 없죠. 그와 같은 상태에서 이상적으로 연료는 펌프부터 시작해서 필터, 펌프에서 저해성능을 발휘해야 되겠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연료 펌프, 연료 탱크에서 연료 필터, 그리고 딜리버리 밸브 파이프를 거치고 인젝터에서 ECU가 제어가 되고 여기 압력이 조정이 되니까 연료 압력 조절기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제 컨디션을 유지를 해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좋은 혼합비가 형성이 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연료계통은 연료에 대한 공급라인과 제어할 수 있는 ECU, 제어계통 두 가지에 의해서 좋은 혼합비가 형성이 된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혼합비라고 하는 것은 연료뿐만 아니라 공기까지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혼합비, 공연비다. 공연비의 의미가 적절하게 돼야 된다. 그 공연비가 너무 농후하거나 희박하거나 정상적인 엔진에 요구하는 양이 너무 많이 들어가도 안 되고 너무 적게 들어가도 안 되고 적절한 양으로 엔진 부하에 맞게끔 효율적으로 공급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부여시켜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료계통. 그래서 좋은 혼합비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좋은 불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점화계통을 말하는 거지. 점화계통. 점화계통에서는 자동차의 12V가 몇 볼트? 약 2만 내지 3만 볼트로 2만에서 3만 볼트로 승압이 된다. 자동차에 사용되는 전기는 직류죠. DC다. 직류다. 직류에 대한 12V가 2만 볼트로 발생이 된다. 여기에는 어떤 장치가 필요하냐? 점화 장치가 필요하다. 점화 장치에서 핵심적인 부품은 뭐냐? 다른 부품도 있지만 점화 코일이다. 점화 코일을 제어할 수 있는 점화 코일을 제어할 수 있는 부품이 어떤 거냐? 요즘에는 전자제 같은 경우는 ECU가 되겠죠. ECU, 파워티알. 그래서 ECU에 의해서 점화 코일에서 1차 코일, 2차 코일이 있어서 여기에서 2만 볼트 이상에 대한 전압이 발생이 된다. 그래서 연소실에서 세고 강한 불꽃이 발생이 돼야 완전 연소가, 효율적인 연소가 일어나면서 에너지에 대한 효용성을 높여줄 수 있다. 기관 성능을 유지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점화계통에 대한 부품 요인을, 요소를 보면 점화계통에서 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 배터리가 되겠고, 배터리, 점화 스위치, 이그니션 스위치, 그리고 ECU, 그리고 점화 코일, 요즘에는 파워티알 ECU에 들어갈 수도 있고 점화 코일에 들어갈 수도 있다. 그리고 이걸 연결시켜주는 종합적으로 하이텐션 케이블, 고압 케이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지막 단계 연소실에 꽂혀서 빡빡 2만 볼트 이상을 고압력과 그리고 고에너지, 온도를 견디면서 불꽃을 튀겨줘야 될 스파크 플러그, 점화 플러그. 이런 부품들이 점화계통을 이루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불꽃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점화 코일의 성능이 좋아야 되고 전기가 누전되지 말아야 되고 거기에 커넥터나 접지 그 관련된 내용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스파크 프로그에 대한 성능 접점 관계나 중심 전극, 접지 전극, 전극에 대한 간극이나 성능에서 거기에 효율성 있게 바로 연소실에서 점화 불꽃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좋은 불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규정의 압축압력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압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건 아까 기계적인 부분이다 라고 얘기했죠. 기계적 요인. 그래서 기계적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그런 요인들을 유지시켜 줄 수가 있는가 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 피스톤 간극. 그래서 이것을 실린더 간극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실린더 간극이다. 간극이다 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 밸브 쪽이다. 밸브라고 하면 흡기와 배기밸브에 대한 간극이 있어요. 흡기와 배기밸브. 그리고 세 번째로 실린더 헤드 가스켓이다. 그러니까 압력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그런 필연적인 기계적인 부분에서는 핵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 피스톤 간극, 밸브 그리고 실린더 헤드 가스켓, 이 의미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피스톤 간극이라고 하는 것은 압력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실린더와 피스톤 간의 간극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실린더가 형성이 되어 있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연소실이 있고 연소실은 실린더 헤드 위에 있고 배기밸브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피스톤이 움직이니까 피스톤의 움직임에 따라서 피스톤 링이 있고 여기에 크랭크샤프트가 설치가 되면서 이렇게 피스톤이 왕복 운동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위쪽은 밸브 쪽에 대한 위쪽은 뭘로 되어 있다? 헤드 가스켓으로 헤드와 블록 사이에 간극을 메꿔주는 기미를 유지시켜주는 아주 부품이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 이쪽에 피스톤이 왕복 운동할 수 있게끔 피스톤 링이 형성이 되는데 이 간극을 여기 있는 이 간극을 우리가 무슨 간극이다? 실린더 간극 또는 피스톤 간극이다 라고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여기에 해당되는 의미죠. 여기에 해당되는 의미다. 이쪽에
이쪽의 의미다. 실린더 간극이다. 이 간극이. 그래서 간극이 컸을 때는 뭐가 발생이 되냐? 브로바이 가스가 발생이 된다. 미연소 가스가 그대로 하부 크랭크 케이스로 밑으로 새어 나오죠. 그러면서 여기서 마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린더에 이렇게 윤활 작용을 하는 오일이 연소할 때에 올라가서 연소가 돼서 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간극을 유지해 주는 게 압력을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하다. 여기서 폭발을 낼 때 그런 효율적인 관리에 대한 의미로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실린더 헤드 가스켓이다, 밸브라고 하는 것은 흡기와 배기 밸브가 설치가 되니까 압축이 될 때에 기밀이 유지가 돼서 연소가 되려면 밀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밀착이 된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새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기에 기밀이 확실하게 유지가 돼야 된다. 이런 의미로 밸브 쪽에 대한 간극이 유지가 돼서 기계적인 부분에서 압축 압력이 새지 말아야 된다. 실린더 헤드 가스켓, 블록과 헤드, 실린더 헤드 사이에 연소실이 있기 때문에, 실린더가 있기 때문에 기계적인 부분에서 부품을 이어주는 이와 같은 가스켓 부분에서 새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압축 압력의 상태에서 의미를 부여해서 정상적인 작동, 에너지를 출력을 낼 수 있다. 그래서 이 간극이 커질 때를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실린더가 마모됐네 라고 해서 엔진이 힘이 없다 라고 하면서 뭐를 해야 된다? 보링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보링에 대한 의미로 실린더를 깎고 거기에 맞는 피스톤을 갖다가 교체를 해서 교체하는 실린더의 스탠다드에 맞춰서 설치가 된 상태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맞춰서 깎아주고 끼워주고 그래서 새 걸로 갈아주는 기밀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피스톤 링도 마찬가지 갈아 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보링 작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밸브 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할 때는 밸브를 여기 연마시켜서 밸브 시트와 페이스면을 연마시켜서 접촉 상태를 좋게 하는 작업 이걸 밸브 랩핑 작업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밸브 랩핑 작업을 통해서 밸브를 접촉 상태를 좋게 해줘야 된다. 헤드 쪽 같으면은 헤드 가스켓을 교환을 해야 되겠죠. 헤드 가스켓 그래서 기밀을 유지하기엔 기계적인 부분들이 이와 같은 장치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엔진의 3요소, 좋은 운압비, 좋은 불꽃, 규정의 압축압력. 그래서 이 기계적인 의미를 전반적으로 살펴봤고 여기에 내용에서 관련된 파생적인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출제되고 있으니까 기본적인 의미면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계적인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기계적인 것은 피스톤이 움직일 때에 또는 밸브가 움직일 때에 여기에 저항을 줄여줘야 되겠죠. 저항을 줄여줘야 된다. 다시 말하면 실린더 쪽에서 발생이 되는 에너지와 그리고 피스톤 쪽에서 발생되는 유실되는 에너지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최소한으로 줄여줘야만 엔진에서 작동되는 기계작동이 유실되지 않고 제대로 발생이 되는 에너지로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상사점 하사점 행정이 유지가 될 때에 여기에 일단 첫 번째 무선 마찰 피스톤링과 실린더 간에 짱짱하니 기밀이 유지가 돼야 되니까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기계적인 마찰 실린더와 피스톤링에 대한 마찰 그리고 밸브가 여기서 자꾸 움직이니까 이걸 구동을 시켜서 기계적인 마찰이 이루어지죠. 2번 밸브 개폐기구 움직여줄 수 있는 크랭크축을 돌려주는 상태도 이게 마찰에 대한 손실이 발생이 된다. 그러니까 마찰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에너지를 발생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기계적인 작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손실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 100이면 100에 대한 에너지가 축을 돌리는데 반드시 다 필요해서 전달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유실될 수밖에 없다. 이걸 유실되는 그 종류가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따져보면 기계적인 마찰을 통해서 이와 같이 효율, 기계적인 마찰을 줄여주는 그런 것을 기계 효율의 의미다. 그래서 기계 효율에 대한 증가가 되는 원인이 뭐냐? 기계 증가되는 원인을 줄여줬을 때 엔진에 대한 성능이 높아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커넥팅 로드도 있고 여기에 자체적인 무게, 피스톤의 무게도 있을 거고 크랭크샤프트 무게도 있을 거고 크랭크 축 자체의 저항이 축에 대한 저항, 베어링 저항이 저항에 대한 부분도 발생이 될 거고 핀이 움직이는 거고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의미에서 저항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기계적인 부분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냐? 윤활을 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윤활작용이 꼭 필요한 것이 기계적인 작동을 보완해서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윤활작용을 해줘야 된다. 물론 윤활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윤활작용만 해주는 게 아니죠. 오일이, 엔진 오일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방청작용, 세척작용, 세척작용, 응력, 분산작용,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냉각작용까지 시켜줄 수 있고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지만 핵심적인 기능은 뭐냐? 윤활을 시켜주는 거다. 예, 마찰 부위에 윤활을 시켜주는 거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접촉면이 큰 베어링을 사용을 해서 압력을 분산시킨다. 폭발되는 에너지, 폭발될 때 된 에너지가 그대로 전달되면은 축을 통해서, 커넥팅 로드를 통해서 얘를 크랭크 축을 돌리지만 여기서 받는, 축이 받는 압력을 흡수시켜주기 위해서는 면적이 큰 베어링을 사용해야 된다. 볼 롤러 베어링을 사용해서 미끄럼 접촉에 대한 접촉 또는 구름 접촉을 한다. 마찰 계수가 작은 금속을 사용을 한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부속물이 발생이 됐을 때 매입성이 좋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메탈, 그래서 합금, 알루미늄 합금 이렇게 해서 베빈 메탈이나 거기에 해당되는 베어링의 의미로, 크랭크축에 대한 베어링의 의미는 중요한 의미로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섭동면의 가공 정도를 높인다. 그래서 여기에는 표면에 바로 도금을 하게 되죠. 도금을 하고 강도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접촉면에 대한 상태, 섭동면을 갖다가 정밀하게 저항을 줄여주기 위한 가공을 정밀하게 가공한다. 사이클 중에 유해한 힘을 줄인다. 당연하죠. 유해한 힘을 줄이기 위해서는 중량을 줄여야 되겠죠. 중량, 이 무게 자체적인 중량을 줄여주게 되고 마찰에 대한 저항이나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한 그런 의미를 둬야 된다. 그래서 행정에 대한 부분도 장행정, 단행정, 그리고 정방행정 이런 의미에서 엔진의 특성에 맞게끔 유실되는 그런 힘을 줄여줘야 된다. 그리고 연소속도를 높여서 점화의 전진을 줄여준다. 점화. 그래서 연소속도라고 하는 것은 폭발될 때 점화 스파크 프로그가 연소될 때 이걸 타들어가는 시간을 우리가 뭐라 화염 전파 시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화염 전파 시간은 점화 시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다시 말하면 크랭크축이 돌아가서 상사점 위에서 올라가서 상사점에 도달하기 전에 BTDC, 저 비포 톱 디드 센터라고 해서 상사점 전에서 점화가 되도록 해서 연소가 되는 타이밍과 최대로 폭발력이 피스톤에 받는 에너지가 축적이 돼서 피스톤으로 쏠려 내려오는 상태의 의미를 바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가져가야 된다. 뭘? 연소속도, 점화 타이밍을 적절하게 맞춰서 가야 된다. 이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엔진의 출력에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스톤의 치갑을 줄인다. 터지면 축을 중심으로 해서 뭐가 발생이 되겠습니까? 앞뒤로 움직이는 치갑이 발생이 됩니다. 치갑을 줄여줘서 커넥팅 로드에 대한 길이를 길이는 이무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린더의 길이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장행정 기간이라는 얘기는 길이가 긴 실린더, 단행정 기간이라는 얘기는 내경보다 실린더의 행정이 짧은 그런 엔진, 긴 엔진, 짧은 엔진, 근데 같은 내경과 행정이 같은 엔진, 이런 형태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커넥팅 노드에 대한 길이도 결정이 되니까 엔진의 설계면에 있어서 커넥팅 노드에 대한 길이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계적인 요인이 발생되는 것을 최대한 줄여줘야 성능에 대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보고 기계면의 마찰, 증대되는 요인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관성을 줄인다. 관성을 줄인다는 얘기는 관성을 줄여주기 위해서 뭐래? 거기에 플라이휠을 크랭크축의 뒤쪽에다가 장착을 한다든지 또는 섭등 부분 크랭크 샤프트에 밸런스 웨이트를 설계를 한다든지 거기에 따라서 실린더 수가 4개보다는 6개가 폭발되는 간격이 짧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실린더 수를 증가한다든지 증가하는 만큼 용량이 배기량이 크면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그만큼 연비에 대한 연료는 많이 먹겠죠. 대신에 실린더 수에 비교를 했을 때의 효율적인 의미를 따져봤을 때의 실린더 수를 증가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기관의 평형을 좋게 한다. 밸런스 웨이트를 맞춰준다. 그래서 축이 돌아갈 때에 멈추려고 하는 것보다는 축이 돌아갈 때에 균형 맞춰 돌아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보조기구에 구동에 요하는 출력을 줄인다. 예를 들면 엔진이 작동이 되고 있는데
앞에 풀리 앞에 크랭크 풀리가 있으면 발전기 들어가죠. 물펌프 들어가죠. 여기에 에어컨 풀리 들어가고 파워스트링 오일 풀리가 들어가죠. 다시 말해 이걸 벨트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엔진은 어차피 돌아가는데 이걸 통해서 발전기, 알터네이터, 그리고 워터펌프, 파워스트링 이렇게 연결을 해서 엔진 돌아가니까 얘를 다 구동시킨다. 그러면은 얘를 통해서 구동이 되니까 여기에 저항이나 여기에 에너지 유실이 발생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보조기구에 구동하는 출력을 최소한 줄여준다. 효율적으로 의미를 가져가되, 여기에 대한 의미를 가져가되 가급적이면 줄여줘야 되는 게 맞다. 배기가스에 대한 배출을 방해하는 저항을 적게 한다. 이 얘기는 흡기와 배기에 대한 계통에서 우리가 의미를 보게 되면 배압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흡입 압력, 빨아당기는 압력, 그리고 연소됐을 때 배기 쪽의 압력이 적용이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배압이 걸린다든가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저항이 발생이 돼서 엔진의 효율성의 의미가 적절해야지 너무 거기에 무리가 가게끔 되게 되면 에너지가 유실이 된다는 얘기죠. 배기저항을 줄여주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항에 대한 기계적인 저항의 의미도 포괄적인 부분에서 요인과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출제될 수 있는 문제는 다양하게 나올 수가 기계적인 마찰 부분에서는 있다고 보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지압선도라고 하는 것은 아까 뭐라고 했죠? 아까 지압선도는 PV선도다. PV, 압력과 최적의 작동상태를 기관 내에서 작동되는 상태를 의미를 놓고 봤을 때의 작동의 의미를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상들을 봤다. 그럼 이 지압선도를 통해서 지압선도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런 상태로 압력과 최적과의 변화될 수 있는 것, 흡입, 압축, 뻥 터지고 연소실, 그 다음에 팽창이 돼서 다시 내려오고 하는 이와 같은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압력과 최적의 변화에 따라서 실린더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사용하는 목적, PV 압력, 이 PV 선도를 보는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기관 운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운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기관 출력 계산할 수 있다. 여기에서 들어가는 거, 나오는 거, 들어가고 나오는 상태에서 폭발 압력은 얼마가 발생이 되고 여기에 따라서 이 최적, 그래서 이걸 갖다가 평균적으로 딱 나눈 게 평균 유효 압력이거든요. 여기 평균 유효 압력, 유효 압력에 대한 에너지, 유효 에너지가 어느 정도 나오는 거냐, 유실되는 것은 어느 정도 나오는 거냐, 흡입과 배기에 따라서 유실되는 것 빼고 난 다음에 에너지에 대한 폭발력은 얼마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냐, 기관의 출력도 계산할 수가 있다. 지압선도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연료 분사 밸브에 대한 개폐 시기에 대한 적부, 흡입 했을 때 압축 폭발 배기, 여기서 배기 행정이 이루어진다. 오버랩, 밸브의 오버랩이 이루어진다. 네? 오버랩. 그래서 이걸 통해서 두 개의 흡기와 배기 밸브가 열려 있는 상태, 흡기초 배기 말이 되겠어요. 자, 연료 분사 밸브에 대한 개폐 시기에 대한 적부, 압축 압력에 대한 최고 압력에 대한 상태가 크기와 연소에 대한 상태, 그리고 흡배기 밸브에 대한 개폐 시기에 대한 적부, 여기에 평균 유효 압력 및 도심화력, 지심화력, 도심화력, 인디케이터 호스 파워 해가지고 지심화력, 말 그대로 당해 현재 발생될 수 있는 연소실에서 발생되는 에너지, 이 에너지를 지심화력이다. 지심화력, 이것을 다른 말로는 도심화력의 도심화력이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도심화력이다. 그래서 지심화력과 도심화력의 의미로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 따라서 이 도심화력을 산출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이 PV선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압선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에요. 다음 지압선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해서 출제가 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고 여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압선도에 사용하는 목적과 그리고 확인할 수 있는 거. 자, 그러면 지압선도를 한번 볼까요? 지압선도를 한번 보면 이게 여기에 P
PV선도니까 실린더가 옆으로 뉘어진 상태에서 아까의 행정 관계된 내용을 살펴봤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유용한 일과 유실되는 일, 다시 말하면 유효 에너지와 유실 에너지, 흡입 압축 폭발 101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서 발생되는 에너지가 발생되는 것은 유용한 에너지죠. 그런데 이걸 통해서 다시 흡입과 배출을 하기 위해서 흡입 행정도 하고 배출 행정도 했다는 얘기죠. 거기서 발생되는 에너지, 이걸 갖다가 여기서 확인하는 게 뭐냐? 도시일이다. 도시일. 도시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발생되는 W1-W2다. 여기서 W1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발생된, 다시 말하면 유효 에너지라고 볼 수 있죠. 유효일. 그 다음에 W2는 유실된 에너지. 그래서 유효된 것과 유실된 에너지는 어떤 의미가 되느냐? 유실된 유효 에너지에서 유실된 에너지를 빼게 되면 이게 뭐냐? 도시일이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표시된 대로 A부터 시작해서 쭉 흡입 행정이 이루어지고 압축 뻥 터지니까 에너지가 폭발이 되고 다시 팽창이 돼서 내려와서 이렇게 다시 발생된 배기가스를 또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죠. 밀어내야 되죠. 밀어냄과 동시에 압력이 높아지고 흡입이 되니까 조금 더 대기압력보다 낮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흡기와 배기를 하면서 이렇게 유실되는 에너지가 아까 얘기한 대로 유실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 W1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 공간 이렇게 A, B, B에서 B, C, D, E까지 이 에너지는 사용할 수 있는 유효 에너지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 빼면 뭐가 된다? 평균 유효 압력 에너지가 평균 유효 에너지가 된다. 이걸 뭐라고 하냐? 도시일이라고 한다. 도시일. 그래서 여기서 최적에 대한 부분을 놓고 보면 아까 얘기했죠. VC 연소실 최적 그리고 행정 최적 VS 피스톤이 왕복 상사점을 통해서 하사점까지 왕복 운동하면서 여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적에 대한 의미를 여기에 그려놓고 유효 에너지 발생될 때 유효 에너지와 유실 에너지에 대한 의미를 지압선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마력에 대한 상태도 기관의 성능 곡선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기관의 성능 곡선이라고 하는데 이쪽을 축 출력 마력이라고 하고 출력이라고 하고 이쪽은 출력 축 토크 아래쪽은 연료 소비율. 그러니까 일단 그림에 대한 상태를 먼저 암기를 하세요. 여기에 파란색으로 지금 표시가 된 게 예를 들어서 가솔린 엔진이고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 부분이 디젤 엔진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가솔린 엔진 여기에 파란색 곡선만 생각을 해보면 최고로 높아지는 곡선, 급격하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곡선, 이게 바로 축출력, 축마력, 축출력, 출력의 마력이에요. 출력.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윗선에서 그려지는 이와 같은 도시되는 곡선이 바로 뭐냐? 축토크다. 회전력이다. 회전력. 이거는 축출력. 출력, 마력. 그 다음에 밑에 아래쪽으로 이렇게 형성된 이 그래프가 연료 소비율이다. 그래서 연료 소비율.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놓고, 연료 소비율. 요거 세 가지 암기하세요. 자, 이렇게 밑에서부터 급격하게 올라가는 에너지를 뭐라? 출력, 곡선, 그래서 마력, 축출력, 출력이다.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좌에서 우로 그려진 상단 부분에 그려진 이 그래프가 바로 토크, 회전력,
회전력 그리고 아래쪽에 하단 부분에 표시가 된 게 바로 뭐다? 바로 연료 소비율이다. 다음 이 세 가지에 대한 의미를 문제 출제될 수 있는 내용으로 출제가 됐고 자주 성능에서 출제되는 문제니까 요 세 가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회전력, 그 다음에 축출력, 그리고 연료 소비율 세 가지 이렇게 그려놓고 번호에 대한 의미도 이 뭐 가리키는 의미가 그래프의 의미가 어떤 건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하나 예를 들죠. 여기서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출력, 회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RPM, 속도가 빨리 나가는 거죠. 빨리. 출력.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힘이 여기에 회전력이 가해지는 게 회전력의 의미보다 출력은 속도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회전력에 대한 부분은 토크, 힘을 말하는 거다. 짧은 시간 내에 힘을 쓸 수 있는 거, 꾸준히 RPM이 속도가, 스피드가 날 수 있는 거,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뭐가 연료에 대한 소비율이 어떤 상태로 변화가 되는가 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의미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의미를 놓고 보게 되면 여기에 관계된 내용의 의미는 짧은 시간, 다시 말하면 최홍만과 추성훈의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짧게 스피드는 느리지만 행동은 느리지만 힘은 쓸 수 있는 게 바로 회전력이다. 그 다음에 축출력, 회전력, 추성훈 같은 경우는 힘은 약하지만은 스피드가 있고 지구력이 있다는 얘기죠. 스피드가. 그래서 축출력, 마력의 의미도 의미로 볼 수가 있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세 가지 의미를, 성능 곡선의 의미를 염두에 두면서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관의 성능 곡선에서 1번 여기는 마력이라고 했어요. 이쪽은 PS 출력. 그러면 출력 곡선이 어떤 건가? 그 다음에 회전력이다. 이쪽은 회전력이다. 그래서 0.8, 0.9, 1, 1.5 이렇게 1.2, 1.1, 1.2 이렇게 돼 있고 이쪽은 마력이니까 PS 5마력, 6마력, 7마력, 8마력, 9마력 이렇게 나와 있고 이쪽은 엔진의 RPM, 회전수예요. 자, 최고의 출력은 몇 PS냐? 출력 곡선을 봐야 되겠죠? 출력 곡선은 어떤 겁니까? 출력. 출력 곡선은 최대 회전력은 몇 킬로그램 퍼 메타인가? 퍼 메타인가? 그러면 여기서 최고의 출력이라고 하니까 마력 곡선을 봐야 되겠죠? 최고의. 그래서 여기서 9.5, 10.5, 11.5, 12.5. 여기서 마력 곡선을 보게 되면 얼마? 얼마입니까? 최고의 출력 곡선은 요거, 요게 되겠죠? 여기 최대로 이 지점이 된다. 따라서 11, 10이니까 4이니까 11.5. 11.5가 된다. 11.5. 자, 그 다음에 최대 회전력은 몇 킬로그램 퍼 메타인가? 그래서 최대 회전력은 회전력 곡선 이걸 보면 되니까 얼마입니까? 여기죠? 1.1, 1.1 여기 1.1, 1.1이 된다. 토크가. 그래서 가번이 된다 하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또 3번 문제를 보게 되면 여기서 최대 회전력에서 출력은 얼마냐? 최대 회전력에서 출력은 얼마냐?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따져보게 되면은 최대 회전력, 회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말한다겠어요. 여기서 여기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얼마입니까? 9, 10, 11이니까 최대의 토크, 회전력에서 여기에 대한 출력은 여기가 되겠다. 따라서 뭐가 된다? 10PS가 된다. 10마력. 최고 회전력에서의 회전수는 얼마인가? 회전력에서의 회전수는 얼마냐? 회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니까 여기 이쪽에 RPM이 되겠죠. 얼마입니까? 6000, 7000 사이니까 6500 RPM. 이렇게 표를, 성능 곡선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엔진에 대한 상태, 요즘 엔진에 대한 성능이 여러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성능 곡선을 보고 엔진의 특성을 우리가 이해하고 자동차를 구매를 할 때도 엔진의 특성에 따라서 여기에 엔진의 토크와 마력 구분에 대한 의미를 이해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내용은 성능 곡선에서 출제될 수 있는 내용들을 문제를 한번 다뤄본 거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최고 회전수는 얼마냐?
회전수. 최고의 회전수는 얼마냐라고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6,000, 7,000, 8,000이죠. 최고 회전수. 최고 회전수는 당연히 8,000이 되죠. 에? RPM 회전수. 여기까지 이번 시간은 강의를 하고, 다음 시간에 성능 제2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